자, 여러분, 5톤 냉동탑입니다. 연식은 20년식. 이 뭐야? 주행거리가 지금. 통영동이네? 어머, 어머, 어머. 여러분, 4채널 블랙박스에, 아,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, 20년식에 112,800km밖에 안 됐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, 자, 지금 경기도 하남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밖에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네요. 비가 올 땐 무슨 노래? 빨리! 뭔 노래예요?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자, 경기도 하남은 왜 가냐? 자, 5톤 냉동 탑차. 여기에 개별 넘버가 달려있는데, 둘 다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남으로 갑니다. 연식이랑 주행거리도 좋고요. 예전에 저 신차로 5톤 냉동차에다가 영업용 넘버, 개별 넘버를 장착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차량이랑 넘버랑 다 정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하남시 도착해서 정확히 어떤 5톤 냉동인지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.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이런 차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하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바로 고! 짜라짜라짠. 자, 여러분, 5톤 냉동탑입니다. 연식은 20년식. 이 뭐야? 주행거리가 지금. 통영동이네? 어머, 어머, 어머. 여러분, 주행거리가 112,800km밖에 안 됐습니다. 대박입니다. 여러분, 4채널 블랙박스에, 아,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, 20년식에 112,800km밖에 안 됐습니다, 여러분. 가장 중요한 탑도 한번 볼게요. 뒤에 보면은 간혹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. 요렇게 문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슬라이드로 이렇게 요런 거는 물류센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차량인데. 자, 조로도 깔려 있고 투뱅도 맞지? 요 칸막이도 은근히 비쌉니다, 여러분.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. 보니까 차 상태는 되게 좋아요.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. 지금 다 갈아놔서 저기 세르모다도 네. 고장 안 났는데 미리 다 바꿔놨거든요, 네. 내가. 서류 다 준비되신 거죠? 그러면은 서류 받고 제가 계약서 써드리고. 혹시 예전에 개별 넘버 구매했을 때 저랑 계약하셨나요? 얼굴 개별 넘버 계약하셨을 때 저랑 계약했었나요? 그 당시? 저 와이프 버려갖고 대타로 못 가갖고. 아, 왜 손에 낯이 익지, 근데? 아, 나 그 사고는 기억날 것 같다. 아. 네,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특약으로는 유가보조 부정수급이 확인되시 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. 유가보조는 아니 신청 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명의전 전까지 사업자 보험 허가증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. 여기 1톤 차나 점이나 연식 좋은 거 있어요? 뭘로요? 어떤 걸로요? 냉동으로요? 네. 아, 냉동 점이 점이는 조금 어렵고요. 네. 1톤은 있습니다. 정품으로는요. 싸제로 올린 거 말고. 몇 년식이래요? 22년, 23년식도 있고요. 근데 혹시 만약에 안 급하시다 그러면은 급하면 어쩔 수 없고 안 급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새 차 사세요. 안 급하다 그러면. 왜냐면은 지금 새 차보다 금액이 많이 비싸요. 아, 그래요? 중고차가. 예.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가스차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가스차로만 나오잖아요. 이게 디젤차가 단종되고 가스차 나오면서 금액이 디젤차 더 많이 졌어요. 금액이 훨씬 더 비싸요. 디젤 중고차가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자, 여러분, 하남에서 5톤 냉동 탑차 요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개별 넘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순행에 그 다음에 조로다까지 깔려 있습니다. 20년식에 주행거리는 12만km를 아직 타지를 못했고요. 내용 아주 훌륭합니다. 자, 요거 매입 개별 넘버 같이 완료가 됐으니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요 5톤 냉동차 매입하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